오, 뭐야? 120? 어? 저건 누구지? 누구지? 아니... 어, 치즈버거 북이다. 와, 맛있어 보인다. 한 입만. 어? 이름을 말하기 힘든 걸까? 치즈 느리다. 버거 거. 와, 단순히 말이 느린 것뿐이었네. 잘 먹겠습니다. 어? 부기 부기. 아. 어. 방금 하품했지? 잠을 안 자서 졸리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줘. 조심해. 모래. 느리다. 맞아. 모래는 조심해야 되지. 아. 쿠키는 흙이 묻으면 못 쓰게 되어버리니까. 맞아. 흙 묻으면 못 먹지. 그럼 안녕, 치즈버거 부기. 만나서 반가웠어. 공격하겠는데? 굼트. 우리 꿈틀이 오는데. 어? 저기 모래 밑에서 꿈틀이다. 꿈틀꿈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으아! 사막에 사는 모래 꿈틀이야. 저 녀석은 뭐든지 빨아들인다고 알려져 있어. 모래, 바위, 심지어는 쿠키까지도 말이지. 쿠키까지. 모래 꿈틀이를 혼내주자. 와, 꿈틀이다. 휴, 이제 딱 한 마리 남았어. 하지만 엄청 세겠지. 저 모래 꿈틀이도 얼른 처치해버리. 오? 어? 용감한 쿠키. 모래 지옥이다. 내 발이 왜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 너 바보 아니야? 모래 지옥이다. 모래 꿈틀이가 만든 함정이야. 맞았다. 맞아버렸다. 용감한 쿠키. 용감한 쿠키가 구멍 속으로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용감한 쿠키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다시 뛰어들지. 당연히 친구를 구하려고 했겠지? 그치. 우리도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어? 아야야야, 다리가 부서질 뻔했네. 아, 다리야. 꽤 깊게 떨어졌잖아. 근데 광산이 있어. 용감한 쿠키, 어디 다친 데 없어? 응, 난 괜찮아. 그런데 왜 따라 들어온 거야, 위험하게. 무슨 이 자식이? 구하러 왔더니? 친구를 구하러 오는 건 당연하잖아. 아, 꿈틀이 또 왔다. 얘들아, 뒤를 봐. 우릴 쫓아오던 모래 꿈틀이랑 같이 떨어진 것 같아. 피. 어서 피해. 뒤는 벽이야. 얘 없애버려. 막혀있다고. 큰일이다. 도망칠 데가 없어. 얘 누가 도와주겠지. 역시. 쟤 누구한데? 다들 괜찮아? 우와, 모래 꿈틀이를 해치워줬어.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공포의 쓴맛. 이 정도는 쉽지. 난 삽으로 흙을 자주 파서 오. 손님이 세거든. 그럼 네 이름은 땅바람 쿠키겠구나. 아니. 아, 얘 올리브 맛 쿠키였어? 올리브 맛 쿠키. 진짜 있는 쿠키인가? 옛 왕국들을 찾아다니는 고고학자야. 이게 바로 뒤치기? 그럼 너도 혹시 골드 치즈 왕국을? 맞아. 난 골드치즈 왕국을 찾고 있던 중이야. 어. 혹시 너희도? 너희도 고고학자야? 아니. 아니야. 난 탐험가마 쿠키. 그리고 여기는 나와 함께하는 탐험대들. 오직 사라진 탐험대. 왕국을 찾는다는 모험심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쿠키들이지. 우린 남들이 가지 않는 위험한 세계도 용감하게 탐험한다고. 그건 우리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유물과 유적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지. 그럼 이거 알아?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땅은 탐험가들이 먼저 발견한 땅이라는 거. 뭐? 어? 아, 어쨌든 싸우다. 우린 모두 골드치즈 왕국으로 가는 거지. 같이 왕국을 찾아보자. 친구가 되는 거야. 이만큼 협력이다. 좋아. 마침 나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함께 지하부터 탈출해보자. 이제 탈출. 너희는 골드치즈 왕국에 무슨 볼 일이 있는 거야? 우리는 왕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골드치즈 쿠키를 만나고 싶어. 만나서 꼭 부탁할 게 있거든. 그래? 무슨 부탁인데?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저 어떻게 코브라 봐봐. 우리가 세계를 지키려면 골드 치즈 쿠키의 힘이 꼭 필요해. 대륙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아. 너희들은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거구나. 넌 왜 골드 치즈 왕국에 가고 싶은 거야? 골드 치즈 왕국은 한때 전 쿠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부유했던 왕국으로 알려져 있지. 난 그 위대한 왕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존경을 표하고 싶어. 그곳에 설계하고 만들어진 존경. 모든 쿠키들에게. 그리고 그곳이 어쩐 일로 한순간의 모습을 감추고 말았는지도 알고 싶어. 분명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아직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과연 이 진실을 들려주겠지. 고고학자들도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나? 예를 들면 내 밧줄처럼 난 이 길다란 밧줄을 던져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오. 우리에겐 삽이 제일 중요해. 보통 유물들은 땅속 깊이 박혀있으니 말이야. 삽으로 파내지 못하는 과거는 없어. 오, 그거 멋진 말인데. 반면 우리 탐험가들에게 밧줄로 가지 못하는 미래는 없어. 오. 우리는 각자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구나. 첫 만남에 잘 안 맞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 아이쿠야. 아이쿠야. 왜 그래, 마법사마 쿠키? 앞에 뭔가 단단한 게 있어. 어두워서 부딪히고 말았어. 마법을 써? 뒷마법 없어? 어? 어, 이거는 뭐야, 왜? 이유는 고고학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단단한 몸체, 네 개의 바퀴, 쿠키가 앉아도 충분한 크기. 광산 같은 곳에서 물자와 쿠키를 운반하는 교통수단이자 짐을 옮기는 데 쓰는 기구. 다시 말해서 광차야. 우와, 올리브마 쿠키 되게 전문가 같다. 굉장히 낡았군. 넌 고고학자니까 이 고물 광차도 움직일 수 있겠지? 네, 밀면 돼. 무슨 소리야. 고고학자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쿠키지 고물을 이용하는 쿠키가 아니야. 하지만 광차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움직이는 거네. 어떻게? 고고학자들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니, 그냥 뒤에서 밀면 되지. 아하. 이 광차를 밀면 철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지. 이러다가 이제 끊겨봐 정찰이는. 일단 타볼까? 믿자 젤리 반죽이잖아. 너 이제 보니 꽤 재밌는 고고학자구나. 좋아, 이제부터 진짜 모험이다. 다들 꽉 잡아. 가자. 치즈 광석은 이리로. 어, 치즈 광석? 굳은 시럽 통과는 저리로. 우와, 여긴 어디야? 뭐지? 고소한 치즈 냄새. 오, 치즈 숨결, 맛있겠다. 맑은 곡괭이 소리. 그렇다면 이곳은 찍찍 쿠키들이 다 치즈. 어, 귀엽다. 방부 치즈볼 세례. 쿠키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지만 먼저 헬멧부터 써야 해. 치즈 한, 전, 제, 일. 귀여운데? 골드 치즈 쿠키도 여기에 올 때는 꼭 헬멧을 썼어. 치즈 까까. 어, 까마귀다. 물론 싸워라. 까마귀도 헬멧을 써야 해. 치즈. 아, 쟤도? 새 전용 헬멧. 새 전용 헬멧. 오, 너희들 말이 통하는구나. 여기서 치즈 볼새를 만나다니. 귀엽군. 치즈 볼새들은 골드 치즈 왕국의 토박이 새들이야. 왕국 지하에 커다란 광차를 만들고 산다고 알려져 있지. 이 새들이 있다는 건 우린 이미 골드 치즈 왕국에 도착했다는 걸 의미해. 어쩐지 탐험가의 감이 자꾸 이쪽을 가리키다니. 아, 치즈 볼새 귀여워. 골드 귀엽다. 치즈 왕국을 마침내 찾아냈다. 하하하하. 아, 그런데 뭐가 뚱뚱 날아다녀. 엄청 많아. 뭐지? 그건 우리들의 먹이인 딱정벌레야. 치즈. 아, 딱정벌레. 좋겠다. 배고플 일은 없어서. 그런데 말이야, 요즘 딱정벌레가 갑자기 많아졌어. 치즈. 그럼 많이 먹어. 광산 일에 방해가 될 정도야. 치즈. 또 없어버려. 치즈 볼새들은 그걸 다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먹다가 배탈 났구나. 불태우면 되지. 먹을 게 너무 많아도 곤란하구나. 우리가 딱정벌레를 좀 잡아둘까? 찍찍. 그럼 부탁할게. 치즈. 오. 어, 이곳은? 여긴 엄청나게 크다. 컴퓨터인데? 저 치즈 종유석들 좀 봐. 천장과 바닥에 다 있을 정도로 거대해. 게다가 치즈 기둥을 자세히 보니
치즈 덩어리가 콕콕 박혀 있군. 안녕. 여기는 광산의 심장부 골드 치즈 잭. 저장고야. 잭. 기둥에 박혀 있는 건 순수 100% 골드 치즈 덩어리들이야. 잭. 우린 여기서 치즈를 보관하고 숙성시키지. 잭잭. 잭잭. 새로운 공간 발견. 열심히 메모해야지. 예. 순수 100% 치즈라고? 그래서 그런지 꼭 살아있는 것 같아. 말랑말랑 윤기가 도는 게. 꼭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먹어봐. 안 돼. 그건 절대 금지였지. 이 치즈들은 건드려선 안 됐지. 저장고에 보관된 아쉽다. 치즈가 손상되면 골드 치즈 왕국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지. 그렇다기엔 제 구멍 뚫었는데? 구멍 하나가 비어있는데? 여기 맨 아래쪽에. 어? 그건 잘못된 거였지. 아. 박정벌레가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그렇게 됐었지. 한마디로 오류 같은 거였지. 조수, 오늘의 치즈 상태는 어떤가? 잭. 오, 보고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찌.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아침보다 지금이 조금 더 흘러내렸어요. 찌. 엄청 소중한 치즈라고 했잖아. 흘러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린 오래전부터 골드치즈 쿠키의 명령으로 이곳을 관리하고 있었지. 어떤 온도에도 어떤 습도에도 치즈를 신선하게 유지해야 해, 잭. 그런데 요즘 딱정벌레가 많이 출몰하고 있지, 잭. 딱정벌레들이 발생시키는 열 때문에 치즈가 녹기 일보 직전이야, 잭. 역시 선풍기로 열을 식히는 게 답이 아닐까요, 잭? 에어컨 없니? 선풍기가 있어? 응. 저쪽 절벽 꼭대기에 커다란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잭. 그런데 전원 버튼이 꺼져 있어, 잭. 아, 절벽 끝까지. 전원을 켜려면 수레를 타고 절벽 끝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그럼 가지 뭐. 지금 철길이 많이 끊어져 있어서. 우리가 철길을 고쳐줄게. 뭐? 그게 정말이야? 당연하지. 없던 길도 만들어서 가는 게 탐험가의 일. 끊어진 철길을 다시 연결시켜줄게. 철길을 이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선풍기를 켜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었었지. 자, 이제 보상은 뭐지? 이제 치즈 저장고의 온도도 조금 내려갈 거야. 치즈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겠었지. 보상은? 철길이 연결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수레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잭. 어? 원래는 광산에서 타고나면 찌꺼기를 버리는 통로긴 한데 그래도 뭐야? 괜찮겠지, 잭? 남은 찌꺼기? 문제없어. 절벽 사이를 뛰어넘고 급류도 타는 이 탐험가마 쿠키에게 그게 뭐가 되수겠어? 다른 쿠키들은? 그럼 우리는 골드치즈 왕국으로 가볼게. 이 자식 보소. 모두들 잘가. 오랜만에 쿠키를 만나서 반가웠었지. 혹시라도 골드치즈 쿠키를 만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줬지. 다시 한번 그 금빛 광채를 보고 싶어하는 치즈볼세트가 알았어, 알았어. 말이었지. 알겠어. 그럼 안녕. 이 떨리는 기분 참 오랜만이군. 골드치즈 왕국을 최초로 탐험하는 건 바로 나다. 드디어 상상만 하던 골드치즈 왕국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야. 드디어 가나? 신난다. 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네. 이제 시작. 수레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롤러코스터다. 너무 빨라. 내 보석 날아갔다. 쿠키 살려. 아이고, 이거 길이 좀 험한걸. 안경이 벗겨질 뻔했네. 용감한 쿠키. 한 명 무표정이야. 괜찮아? 버틴다. 나는 용감한 쿠키니까. 용감한 쿠키는 소리 안 질러. 못 지르. 소리를 안 지르고 있었구나. 드디어 바뀌다. 빛이 보여. 다들 두 눈 뜨고 똑바로 봐. 우린 지금 비밀 속의 거대한 신전 골드치즈 왕국으로 가고 있다고. 드디어 왔다. 왔네. 여기가 바로 여기가 골드치즈 쿠키가 세운 왕국. 우리가 제대로 찾아냈어. 이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신전 좀 봐. 골드치즈 쿠키가 제일 비싼 황금과 치즈만 골라 통째로 깎아서 장식했다더니 거짓말이 아니었어.
어서 들어가자. 골드 치즈 쿠키라면 이 안에 있겠지. 잠깐, 좀 이상하지 않아? 응? 뭐가? 여기가 골드 치즈 쿠키의 신전이라면 돌아다니거나 문을 지키는 군지기가 없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다고? 쿠키 부스러기 하나 안 떨어져 있을 만큼? 안에서 엄청 재밌는 걸 하고 있나 보지. 뭘까? 당장이라도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재미 끓는다. 얼마나 위험하고 스릴 넘치는 것들이 가득할까. 물론 무슨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이 베테랑 탐험가라면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 있지만 고고학자로서 견해를 하나 보태볼게. 신전 안에 퍼즐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미스터리 그 자체일 거야. 쿠키는 없겠지. 보통 이런 종류의 고대 신전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벽화가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벽화는 우리에게 많은 진실을 들려주겠지. 그러니까 탐험가마 쿠키, 너무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돌아갈 집도 좀 생각해야지. 집? 집? 여기서 집이 왜 나와? 난 뒤돌아보지 않아.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간다고. 자, 그럼 떠나자. 우리 앞에 펼쳐진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어? 황설탕. 가디언 골렘. 오랜만에 본다. 수수께끼야. 좋아. 맞춰주지. 아! 저거는... 저거 사람 아니야? 쿠키는 아니잖아. 아! 머리... 아이... 안돼! 또 틀렸어. 맞아. 아 그냥 귀여워서. 인간? 어? 인간이 아니라고? 아! 여기는 쿠키 세계라서? 그럼 남은 건 1번! 아... 나에게 되면 지팡이를 짓게 되니까? 아니? 얘 좀 자비로운데요? 많이 봐줬어. 어? 뭐야? 막혔어. 미론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골드치즈 왕국에 대한 문헌을 읽어봤는데 말이지? 골드치즈 쿠키는 욕심이 많고 자기 것을 빼앗기기 두려워한다고. 아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왕국에 외부 쿠키가 들어오는 걸 극히 경계했대. 심지어는 그들을 막으려고 각종 함정을 설치했다는 거야. 혹시나 우리가 사고에 휘말려 서로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최첨단 연락수단을 나눠줄게. 무전기 아니야? 우와! 최첨단! 그게 뭔데? 어? 바로 실전하기. 실전하기! 아니? 여기에 붙어있는 실은 생각보다 길게 늘어날 수 있어. 그래도 연락이 필요할 땐 무전기를 한쪽 컵에 대고 상대 쿠키를 부르면 돼. 나 써볼래! 마법사마 쿠키! 내 목소리 가까이서? 들려? 지금 바로 네 옆에 서 있잖아, 용감한 쿠키. 이보다 더 잘 들릴 순 없다고. 다들 주변을 둘러봐. 벽화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지? 이 벽화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 천년나무 유적에서 봤던 상형 문자와는 다르군. 올리브맛 쿠키, 이것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맡겨. 잠깐 안경 좀 닦고. 어디 보자. 여기에 눈 한 쌍과 넓은 돼지가 그려져 있으니까 쿠키들이여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길이 보일지어니. 가장 낮은 곳이 어딜 말하는 거야? 다 같이 납작해지자. 어? 납작해지자고? 뭐? 우린 지금도 충분히 납작해. 눌리는 거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누워? 누워. 오! 오! 누우니까 바닷가 벽이 떠있는 사이로 길이 보인다. 다음 방으로 건너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다 보여. 요런 거였구만. 우와, 올리브맛 쿠키가 제대로 암호를 풀었구나. 올리브맛 쿠키 제법 있네. 이번엔 고고학자한테 내가 졌어. 졌어?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럼 납작하게 누운 채로 기어서 이 방을 나가자. 좋아, 나가자. 아, 좀 멀었까 하는데? 오, 여기서부터는 달려야 하나 봐. 그래,
달리기 트랙이 저 멀리까지 놓여져 있는 게 보여. 이런, 난 공부만 해서 달리기는 별로 자신이 없는데. 한번 가봐, 쿠키. 괜찮아, 올리브만 쿠키. 내가 같이 손잡고 달려줄게. 난 아주 잘 달리거든. 너만 잘 달리잖아. 우리가 같이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야.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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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유. 응? 캬! 아, 잘못 눌렀다. 좀 헷갈렸어요. 응? 아니? 아, 왠지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 아까 몰랐어. 아, 앞에서 바위가 굴러온다. 모두 조심하면서 달려. 바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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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닿으면 끝나냐? 그렇게 빨라진 느낌이 없는데요? 뭐 사기를 치고 있어. 어이 뭐야? 나 깔끔하게 먹을 필요 없잖아. 대체 언제까지 뛰어야 하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장애물까지 점점 더 달리기가 힘들어지고 있어. 힘들어. 내 까마귀들도 힘들어하고 있어. 까마귀 이제 날고 있잖아. 안 되겠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가만가만 쿠키, 어떻게 하려고? 혼자 바지 타고 간다지. 이 밧줄을 역시 저 높은 곳에 튀어나와 있는 진짜였네. 걸어서 탈출해 볼 생각이야. 그다음 너희들에게 밧줄을 내려서 구해줄게. 탐험가만 쿠키, 벽돌이 너무 작아.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지. 이제 도망간다지. 2차 시도! 실패다. 실패다. 2차 시도! 제발 걸려라! 제발! 사실 말이야, 나는 집에 무사히 역시 돌아가야 해. 날 버리려고 기다리는 쿠키가 있다고! 탐험가만 쿠키! 마지막 3차 시도! 안 돼! 미끄러졌어! 아, 안 된대 진짜? 기불이야. 끝났어. 아, 죽었어요. 탐험가만 쿠키!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들 건강해. 응, 안녕. 안 부서지게 조심하고. 넌 잘 가고. 포기하지 마. 여길 무사히 빠져나가야지. 마법사마 쿠키. 와, 드디어 갔다. 어, 뭐야, 아직 달리고 있지. 어, 낭 떨어지? 얘들아, 옆에 있는 난간을 밟고 올라서 여기서면 안 달려도 돼. 내가 손을 잡아줄게. 최대한 손을 뻗어봐. 조금만, 조금만 뻗으면 닿을 수 있어. 거의 다 됐어. 앞에 길이 없어. 길이 없잖아. 땅 떨어지잖아. 없어, 빨리 밀어. 아, 안 돼, 떨어진다. 이제 세 명만 떨어졌어. 안 돼. 용감한 쿠키, 마법사마 쿠키, 블랙데이즈마 쿠키. 세 다 떨어졌어. 응? 응? 뭐 하고 있었더라? 뭐 하고 있었더라. 굴러오는 바위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피하고 엄청 빨리 달리고 있었는데. 맞다, 달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지? 다들 정신 차려, 얘들아. 여긴 어디야? 채, 아직 살아있군. 내가 왜 이런 곳에 누워있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기억을 잃었어. 그쪽에 희미하게 빛이 보여. 저 빛을 따라서 가보자. 어? 누군가 있다. 얘는 안녕? 네 이름은 뭐야? 우린 난 이곳에 문지기. 아이고, 말 잘라버렸다. 아스크 치즈와 쿠키. 잠깐,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킁킁. 이 고소하고 달콤한 쿠키 향기 맛있겠군. 아직 밀가루 풋내. 밀가루 풋내. 하지만 어째서? 우린
골드 치즈 쿠키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퓨어 바닐라 쿠키가 우리를 보냈다고 하면 바로 이해할 거야. 퓨바? 곧 세상을 파멸에 밀어넣을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 우리가 사는 곳을 지키려면 골드 치즈 쿠키의 힘이 꼭 필요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든 높은 쿠키든 낮은 쿠키든 관문이라고? 관문이 있다. 이제 되게 골치가 있는데? 갖고 있는 순수한 욕심을 평가하겠다. 욕심? 으르릉 그르르릉. 작갈들이 우리 보고 이빨을 드러낸다. 살아서 나가고 싶은 것이 너희들의 욕심이겠지.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맨몸으로 싸워서 이 자식 보소? 작갈들을 쓰러뜨렸다. 약하군. 그래도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야. 너네 뿌듯해 하냐? 그런데 바스크 치즈맛 쿠키는 어디 갔지? 튀었다. 그러게. 도망갔어. 그새 사라져 버렸네. 이 문을 열고 나가자. 아마 골드 치즈 왕국이 나오지 않을까?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난 이곳의 문지기 바스크 치즈맛 쿠키다. 어? 바스크 치즈맛 쿠키. 대자뷰인가? 너 왜 또 여기 있어?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지? 바스크 치즈맛 쿠키는 문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곳은 결론은 저거였어? 혼돈의 중간이며 낮과 밤의 중간. 어? 너희들이 영원히 빛나는 황금의 낙원으로 가려면 세상에 남겨둔 죄를 모두 씻어내야 한다. 비록 설탕 한 돌만큼의 죄라도 말이야. 난 죄 같은 거 짓지 않았어. 당당하다고. 그런데 정말 확신할 수 있어? 어? 여길 떠나오기 전만해도 설탕 노움한테 또 많은 일을 넘겨주고. 이럴 수가. 뒤쳤다. 그 설탕 노움이 정말 행복했을까? 너 때문에 괴로워진 건 아닐까?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지? 물로 씻어라. 서쪽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올라온 죄 많은 영혼. 태초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존재. 거대한 독사와 맞붙어 보아라. 싸? 또 싸워야 하잖아. 됐다. 도착했다. 두 번째 관문도 통과했어. 이제는 관문이 몇 개야? 세 개인가? 골드치즈 왕국으로 갈 수 있겠지? 아니, 세 개 걸. 다 같이 이 커다란 문을 열어보자. 양차, 양차. 난 이곳의 문지기. 아, 바스크 치즈맛. 알아, 알고 있어. 그만 말해. 그래서 이번에 해야 할 시험은 뭔데? 이번 시험은 그렇지. 역시 마지막 관문. 이곳을 통과하고 싶다면 심장? 심장을 올려 무게를 재라. 뭐야? 우리가 만날 골드 치즈 쿠키가 도대체 누구길래 심장까지 꺼내야 되는 거야? 걱정 마라. 너희들의 심장은 빛의 형태가 되어. 뭐야? 내놔 빨리. 내 심장. 여기 저울이 있고 한쪽에 새 깃털을 올려둘 것이다.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너희는 빛바래지 않는 황금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며, 만약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겁다면 너희는 이 세계로 떨어져 고독한 포식자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떨려. 만약 우리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쩌지? 특히 내 심장 말이야. 나처럼 지식과 학문의 수준이 그래, 높은 법사 쿠키는 무겁다고. 틀림없어. 얼마 전엔 두꺼운 사정까지 완벽해서 그래, 너는, 지식의 양이 더 늘어나. 너는 떨어질 거다. 이거 참 걱정되는 걸. 아이 걱정되는 걸. 안 가면 어떡하지? 셋 다 매우 가벼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이 합쳐도 이 합쳐도 깃털보다 훨씬 가볍군. 이런 마법사마 쿠키. 왠지 기뻐 보이지 않네. 모든 시험을 나도 기쁘지 않다. 나는 버려버릴 수 있었는데. 황금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겠다. 100년의 시간도 1000년의 세월도 흠집내지 못할 것이며, 결코 소멸하지 않는 진정한 부귀와 풍요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도 있군. 동물이라 할지라도 심장의 무게를 재야 한다. 불쌍하구만. 합격이다. 깃털보다 가볍군. 내게도 그 깃털이 뭐지? 황금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겠다. 다섯 마리? 아니,
까마귀. 더 있고. 너도 합격이다. 또 있어. 잠깐만.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여기가 몇 마리나 있는 거지? 어 뭐야? 웬 차가 있어? 여기 뭐야? 문 하나를 통과했더니 포카가 있어? 완전 다른 세상이야. 여기부터가 진짜 왕국인가 보다. 이제 도로를 그치? 건너는데? 온 사방이 황금빛이라 눈이 아프군. 괜찮아? 블랙 레이즌 마쿠키? 난 괜찮아. 그냥 지나치게 매끄럽고 화려한 것들에 적응이 안 될 뿐이야. 대륙 한쪽에는 아직도 젤리를 굽는 쿠키들이 진짜 부자들만 있네? 빵빵! 야! 너희들 뭐야!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있으면 어떡해! 빵빵! 난 지금 부셔주마. 현장을 가느라 바쁘단 말이야. 길 비켜! 빵빵! 우와! 너희들 말풍선 특이하네? 어 스킨 꼈네? 무슨 소리야? 너희들 뭐냐? 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쿠키들은 전부 슈퍼카를 타고 다니네! 나는 샤이닝 글리터 마쿠키 같은 유명한 쿠키들만 타는 건 줄 알았는데 골드 치즈 왕국에는 진짜 부자들만 사나 봐. 그렇다면 이곳의 왕인 골드 치즈 쿠키는 얼마나 사치스럽다는 거지? 채팅창 이쁜데? 아 맞다! 우린 골드 치즈 쿠키를 찾고 있었지? 저기 있잖아 골드 치즈 쿠키를 만나려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해? 뭐? 골드 치즈 쿠키? 그 위대하고 고매한 신의 이름을 친구 부르듯 부르다니. 아니 골드 치즈 쿠키님은 고통에 빠진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 위대한 소자이자 구세주. 그분의 존재는 존엄하고 숭고하여 네가 알고 보니까 다 허상 아니야? 절로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지. 너희 같은 쿠키들은 함부로 만나볼 수 없어. 골드 치즈 쿠키가 신으로 대접받고 신이라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비켜줘. 난 빨리 크리스탈 쓰고 와 부자들 이러다 파티장에 늦으면 책임질 거야.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나라고. 일단 도망가자. 벗어날까? 여기저기 시끌벅적해서 정신이 없는데. 경고 경고. 어? 마지팬마 쿠키? 신의 이름을 불경하게 말한 죄. 얘 뭐야? 도로를 가로막고 교통통행을 방해한 죄. 어 그건 맞아. 벌점 20점을 부여합니다. 야! 들어온 지 1분 만에 벌점 20점을 받았어. 벌점이라니. 매번 시험에서 가산점만 이런. 받았던 내게는 끔찍한 일이네. 빨리 골드 치즈 쿠키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 으아! 엄청 아, 시끄러워. 소리.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쿠키들이 다들 둠칫둠칫 춤을 추고 있어. 아, 저 병아리 같은 게 뭐냐? 귀엽네. 어머! 너희들 처음 보는 얼굴이네. 파티장 자체가 처음인가? 이게 뭐지? 어? 나? 난 춤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알려줄게. 리듬에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고. 얘 프로그램 아니야? 가짜 쿠키 같은데? 이렇게? 바로 그거야. 잘하네. 이곳에 방을 얘 옷도 좀 빼줘요. 시간은 무한하지. 아픔도 고통도 없는 세계에 온 걸 환영해. 홀로그램 심거리나 걱정은 내가 두고 모두 춤추자고. 얘 목소리 이상해요. 여기 있는 쿠키들은 다들 춤을 잘 추네. 춤을 정말 좋아하나 봐. 당연하지. 얘 봐봐. 얼마나 자유롭니? 이 넓고 개방된 무대,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 몸을 구길 필요도 없고 어딘가 갇혀 있을 필요도 없지. 가슴을 넓게 펴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어봐. 어디선가 자유의 뭔가 어색해요. 느껴지지 않니? 이 풍요롭고 화려한 밤을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네가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줄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신나게 춤을 추는 것뿐이지. 오, 그렇구나. 그럼 나도 춤춰야지. 용감한 쿠키.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아, 춤추고 있네. 박자에 몸을 맡겼어.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어. 내가 말려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실 전화기에서 실 전화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
기다게. 어, 정말이네. 올리브 맛 쿠키. 올리브 맛 쿠키가 준 전화기가 울리고 있다. 올리브 맛 쿠키. 어, 간신히 연결이 됐네. 용감한 쿠키, 너희도 괜찮아? 이걸로 통화가 되네. 응, 괜찮아. 다행이다. 난 지금 탐험가 맛 쿠키와 같이 있어. 그런데 주변에서 엄청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리네. 나 놀러 왔어. 응, 우린 골드치즈 왕국의 쿠키들과 만나서 신나게 놀고 있어. 추고 있거든. 이 정도 소리면 너희가 있는 곳까지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여기서 들리는 거라곤 나와 탐험가 맛 쿠키의 말소리뿐이야.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쿠키들이 있을 줄 알고 일부러 신전의 홀을 찾아왔는데도 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 여긴 쿠키들이 정말 많아. 홀로그램 속인가 여기? 골드치즈 왕국의 쿠키들이 다 여기 모여있나 봐. 거기가 어딘데? 여긴... 어, 여긴... 으악! 어, 시끄러워! 다음에 다시 전화하자! 올리브 맛 쿠키! 여기 있는 거 다 가짜 같아, 세상에. 이곳엔 골드치즈 쿠키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쿠키들이 더 몰려들기 전에 나가자! 쥐, 이제 막 배운 춤을 춰볼 기회였는데... 여긴... 언제나 밤인 건가? 아니 또 밤이야? 그래서 그런지 화려한 조명과 빛이 더욱 돋보여. 어, 화려한 조명? 밤인데도 조명을 켜놓고 그게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쓰는 사치를 보다니. 블랙레이즈. 이다 홀로그램이네. 너도 좀 즐겨봐. 나무도 그렇고 여기는 삼각형도 그렇고. 진짜 풍요로운 곳이야. 비싼 젠파이랑 도넛들을 마구마구 살 수 있어. 사치. 나도. 읽고 싶었던 책을 잔뜩 어, 구매했어. 진짠가? 골드치즈 왕국궁에 세련된 책모자도 구입했고 여긴 진짜 없는 게 없어. 대단한 왕국이야. 이미 단단히 동화됐군. 솔직히 말하면 여긴 내 취향이 아니야. 여기선 건포도도 안 먹을 테지. 건포도. 건포도? 어, 몬스터다. 뭐야? 왜 괴물들이 나타났어? 쿠키들이 위험해! 우리가 못 질러주... 응? 뭐야? 이번에 나타난 건 좀 큰데? 저 정도면 1등은 따놓은 당선이네. 뭐지? 엥? 몬스터인데? 좀 이상하다. 보통 괴물이 나타나면 쿠키들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데. 키우는 건가? 질동, 질동. 아, 얘가? 몬스터가 나타났다는 신고 접수. 표적 발견. 때려잡나? 몬스터 보획. 오. 잡아갑니다. 저는 이쪽을 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 저는 이쪽. 저는 이쪽. 응? 안전하게 보획 성공. 끝났네. 이동합니다. 저기 너희들은 괴물을 보고도 왜 놀라지 않는 거야? 우리 왕국에서는 몬스터 싸움을 시키거든. 아, 몬스터끼리 싸움 시켜? 몬스터 싸움? 투기장이네. 외부에서 침입한 몬스터들에게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야. 우리는 그 중에서 승리할 것 같은 몬스터에게 코인을 걸고 싸움을 구경하지. 이곳의 신인 골드치즈 쿠키님께서는 소란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소동이 될 만한 것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드신 거지. 그 몬스터 싸움이 어디서 열리는데? 바로 저기? 아, 콜로세움. 콜로세움. 두근두근 아찔아찔. 오늘 여기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요? 모두들 골드치즈 왕국의 콜로세움. 여기구나. 콜로세움. 환영합니다. 우와, 짝짝짝. 큰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골드치즈 왕국에 들어온 몬스터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감히 왕국을 멋대로 침입하다니 참 못된 녀석. 우리 얘기한 거 아니지? 그쵸? 비웃고 있는데? 튀기고 반죽이 떨리는 스릴 넘치는 싸움. 모두 재밌게 즐겨주시죠. 참고로 오늘 게임은 골드치즈 쿠키님을 모시고 계시는 모짜렐라 맛 모짜렐라 스모크 치즈 맛 쿠키 진관 치즈 볼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되네요. 진짜네 쿠키네. 코인을 누구한테 거는 게 좋을까요? 나한테 걸어. 그래봤자 질라진 몬스터들의 싸움이야.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물어뜯겠지.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과몰입하지만. 만약
어이, 안 귀여워. 귀엽지가 않아. 포근하게 안아줄 것이오. 그럼 금방 치유될 수 잭잭. 있겠지. 잭잭. 잭잭. 몬스터 싸움을 보려고 이렇게 많은 쿠키들이 모였다고? 골드치즈 왕국에서는 유명한 경기인가 봐. 몬스터가 침입해도 그냥 누구랑 싸울까? 서로 싸움을 시키다니 정말 대단한 왕국이네. 좋은 생각이 났다. 골드치즈 쿠키를 빨리 뭔데? 만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지? 그게 뭔데? 모두 여길 봐주겠어? 아니 외부에서 온 쿠키들이야. 신가치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도전권을 줘. 아니 외부에서 침입한 몬스터와 싸워서 이겨보겠어. 왜 일을 만드는 거야? 오, 저기 싸우겠다는 쿠키들이 나타났는데요. 굉장한 용기예요. 그렇지, 우리한테 코인 걸라고. 저들에게 코인을 걸겠어요. 외부의 쿠키? 어떻게 외부의 쿠키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지? 그게 가능할 리가 없는데. 바스크 치즈마 쿠키의 관문까지 전부 통과했단 말이야. 다 통과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블랙 레이즈마 쿠키? 맞아. 우리는 골드 치즈 쿠키를 만나러 왔는데 졸지에 싸우게 생겼다고. 뭐? 마법사와 쿠키를 제물로. 안 그래? 골드 치즈 쿠키는 소란을 싫어한다며. 우리가 소란 한번 제대로 키워주는. 아, 이렇게 소란. 그럼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와, 블랙 레이즈마 쿠키 멋있다. 이게 멋있다고? 몬스터 녀석들 어디 한번 덤벼봐. 큰 소란 한번 일으켜줄 테니까. 용감한 쿠키랑 다른 쿠키들은 어떻게 된 걸까? 그러게, 더 이상 함정에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다시 생각해도 그 달리기 함정. 내가 날아가던 중에 밧줄을 걸어서 살았지. 자칫하면 조각날 뻔했어. 그런데 기다리는 쿠키가 있다는 건 누구지? 무슨 뜻이야? 뭐? 사실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잖아. 기다리는 쿠키가 있다고. 아, 그건... 그건... 가족이야? 아니, 가족은 아니고. 어쨌든 친밀한 사이인가 보네. 그 탐험가마 쿠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말이야. 누구지? 그나저나 여길 봐. 관중석이 뭐야? 있는 넓은 공간이 나왔어. 어? 홀로서 마냐? 골드 치즈 왕국의 쿠키들은 여기서 뭘 했을까? 아, 약간 그런 거구나. 양파와 쿠키? 아, 그런가? 여긴 죄수나 몬스터들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남달랐던 골드 치즈 왕국에서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사용된 무대. 약간 다른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있나 보다. 힘을 이기지 못하고 걔네들은. 선을 넘어버리고만 그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징벌이자 윤가리. 바로 골드 치즈 왕국의 투기장이야. 얘들이 현실에 있고 올리브만 쿠키. 나머지 애들은 다른 데 있고. 것 같은데. 올리브유. 이건 올리브유야. 내가 흥분하면 땀을 좀 흘려. 아무튼 여긴 투기장이야. 골드 치즈 왕국에선 죄수나 몬스터를 그냥 처벌하지 않았지. 어? 어떻게? 여기서 서로 싸움을 붙여서 그들이 물고 뜯는 걸 구경했어. 하지만 난 이겼지. 죄수들의 모습조차도 재미와 유희를 위해 이용한 거야. 대체 골드 치즈 왕국은 어떤 곳이었을까? 여기 오래된 장부가 있다. 투기장에서 싸움을 했던 몬스터들의 이름이 적혀있나 봐. 그 있겠죠? 모래꿈틀이? 치즈더스 도더지? 치즈 볼세를 괴롭힌 벌로 이곳에 갇혀 싸움건? 어? 우리가 사막에서 만난 모래꿈틀이도 있어. 쿠키는 없어? 쿠키? 쿠키라? 여기 따뜻한 쿠키가 있어. 누구지? 이름이 스모크 치즈맛 쿠키라는데? 뭐 아크캔데?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구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그것도 눈을 가리고. 갑자기 골로세움에 등장해 소란을 일으킨 죄. 죄를 저지른 쿠키는 이곳에 가둡니다. 감옥 엔딩이네. 당장 풀지 못하겠어? 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블랙 레이즈마 쿠키의 말이 맞아. 실제로 눈을 가렸으니까. 저 벌이 있을 때까지 잠자코 계세요. 이럴 수가. 감옥 엔딩이야. 여긴 어디야? 감옥이잖아. 싸움의 승자를 감옥 안에 가둬놓다니. 이런. 이거 참 굉장히 예의 바른 왕국이군. 대단히 매정한 방법이야. 어쩌면 우리 순진하기만 한 바닐라 왕국 쿠키들이 좀 배워야 할지도.
이상한 데서 감탄하지 마, 블랙 레이즈마 쿠키. 이제 우린 어쩌지? 망했어. 올리브마 쿠키는 뭐하고 있을까? 아직도 우릴 찾아다니고 있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먼저 걸어보는 게 어때? 오! 한번 해볼게. 여보세요? 어, 올리브마 쿠키! 이거 진짜로 연결이 이거 되는 어떻게 연결되지? 당연하지, 전화기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어? 그게 감옥. 있잖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몬스터들을 해치웠는데 말이야. 쿠키들이 엄청 큰 환호성을 질러댔어. 혹시 못 들었어? 아니? 어, 약간 영화 그건데? 못 들었어. 아, 뭐지? 탐험가마 쿠키, 너는? 나도 딱히 들은 소리는 없는데. 신전하는 너무 조용하기만 해.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치? 야, 세상이 좀... 우리가 바뀌었어. 싸움에서 이겼는데 글쎄 감옥에 갇혔다니까? 과거 미래인가?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 어, 얘는 깨달았어. 혹시 너희들 책이 가득한 서고로 올 수 있어? 그곳에서 아니? 찾아야 할 책이 있는데 바로 골드치즈 왕국의 황금 도시에 대한 책이야. 그럼 우리 서고에서 만나자. 아, 우리 감옥인데? 그 책을 찾아와야 해.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네. 순간 말 안 한 줄 알았다. 어떡하지? 여기서 무슨 수로 나가서 올리브마 쿠키와 만날 수 있을까? 뚫어. 어? 아, 까마귀들. 감옥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들이 들어오고 있어. 책 가져와. 까마귀들이 감옥 문을 어? 열어주고 있잖아. 어떻게 열었어? 블랙 레이즈마 쿠키의 까마귀들은 못하는 게 없구나. 이거 어떻게?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덕분이지. 잼. 대체 무슨 훈련을 했길래 문을 따는 거야? 오! 열렸어! 고마워, 까마귀들! 자, 이제 타라고 해볼까요? 나가자. 잘못하면 마지팬마 쿠키가 또 때를 지어 몰려올 거야. 하지만 들켰죠? 올리브마 쿠키가 어디로 오랬지? 서고야! 서고로 가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용히 가는 거야. 여기가 올리브마 쿠키가 말한 서고가 맞을까? 파스타가 축축 늘어져서 건조되고 있어. 아, 파스타구나. 뭔가 적혀 있네. 어, 맛있겠다. 여기는 트릅. 파스타를 종이로 사용하나 봐. 그래서 올리브마 쿠키가 뭘 찾으라고 했었지? 황금 도시. 황금 도시에 대한 책을 찾으라고 했어. 책은 주로 알파벳 순서로 진열되어 있으니까 히읗으로 시작하는 책꼬지를 찾아보자. 히읗? 오, 책꼬지를 찾았어. 알파벳이라면 또 G 아니야? 골든. 히읗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모여 있네. 아, 이건 혼자 하는 크리스탈 투자. 아. 현명한 도시 설계 계획. 호화 황금 도시. 황금 도시에 대한 책은 어디에 있을까? 오, 여기 찾았다. 황금 도시에. 저기 있었네. 책. 내가 책을 찾았어. 쉬, 조용히 해. 원래 들키겠네.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는 거야. 시끄럽게 했다가는 주의를 받을 수도 있. 오, 미라다. 그거 봐. 뭐라고 하지? 응? 얘 누구야? 오. 우리한테 달려드는 것 같은데? 전 주다. 우리가 이겼다. 세긴 세구나. 3대 1로. 3대 1인데? 대체 저 쿠키는 뭐야? 파스타를 둘둘 두른 걸 보니까 미라 같은데? 무덤 속에 있어야 할 미라가 왜 돌아다니는 거야? 뭘로? 그런데 아까부터 왠지 몸이 따끔거리지 않아? 어? 독인가? 마치 팝핑 캔디가 튀는 듯한 느낌. 뭐지? 뭐야? 공간이 울렁거려. 아까 먹은 젤리를 토할 것 같아. 몸이 흐물거린다. 마치 옛날 밀가루 반죽일 때처럼 쭉 늘어나는 것 같아. 저기 봐, 저 미라 쿠키를 중심으로 배경이 무너지고 있어. 역시 허상이었어. 왜 말을 못하니? 쿠키와 배경이 같이 사라지고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안 돼!
우리가 서 있는 발밑까지 멈춰. 무너지려고 한다. 도망쳐. 이미 늦었어. 배경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으악, 떨어진다. 그만 또 떨어져. 떨어지고 싶은데. 용감한 쿠키. 어. 정식하려. 정식하려. 뭐야? 코트다. 마법 사막 쿠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쪼개진 쿠키 같다. 너도 마찬가지거든. 와, 도트다. 우리가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걸까? 아니야, 여긴 감옥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 건드렸고 그래. 그 바람에 세계의 뒤편에 와버린 것 같아. 세계의 뒤편? 응. 드러나지 않는 지하세계나 지저분한 뒷골목처럼 보통 어떤 도시나 왕국의 이면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여기는 골드치즈 왕국의 이면인 것 같아. 골드치즈 왕국은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텅 빈 곳도 있었구나. 이게 진짜지. 저 벽에 잔뜩 써있는 영과 일은 뭘 뜻하는 거지? 저거는? 모르겠어. 마법과는 매우 다른 영역이야. 뭔가 기계공학적인 것 아닐까? 이걸 만든 게 기계공학이라면 참 훌륭해. 목소리 이상해. 입구도 출구도 없어. 올리브 마쿠키가 이번에도 도움을 줄 거야. 전화를 걸어보자. 이번 안 될 것 같아. 안 받네. 다시 한번 걸어볼게. 전화가 안 돼. 고장 났나. 안 되잖아. 올리브 마쿠키와 통화할 수 없다니. 고장 났어. 이대로는 나갈 수 없어. 뭐야? 자주 봤던 녀석들이구나. 우리를 향해 공격한다. 누구지? 빨리 해치워버리자. 뭐야 이 녀석들. 해치워도 해치워도 계속 나오잖아. 끝이 없어. 계속 어디선가 생성되고 있어. 이대로는 끝이 없어. 역시 이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는 수밖에. 하지만 무슨 수로? 여긴 심지어 어딘가 몸을 숨길 장소도 존재하지 않아. 올리브 마쿠키한테 다시 전화 걸어볼게. 안 돼. 전화가 안 걸려. 전화 안 걸려. 그니까 그 쿠키 찾아야 돼. 이렇게 쪼개진 모습으로 굳은 쿠키가 되어버리는 건 싫어. 어? 뭐지?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탐험가마 쿠키! 어떻게 온 거야? 전화가 오케이 했어. 걸 보니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 직감하고 왔지. 너희들이 달리기 함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로 왔잖아?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해 똑같은 곳을 다시 달렸어.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스무 번?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다가 마침내 제대로 떨어져서 너희들을 만나게 되었네. 우릴 찾기 위해서 그 힘든 달리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 감동인데? 탐험가마 쿠키, 너 정말...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자,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가자. 올리브만 쿠키가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다들 무사했구나. 내가 왔어, 아시. 올리브만 쿠키 보고 싶었어. 우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이제 알았다. 사실 이 모든 비밀을 풀어낸 건 올리브만 쿠키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갈 수 있었던 거고. 내가 찾아보라고 했던 책은 찾았어? 응, 여기 있어. 황금 도시에 대한 책. 책공에 갖고 왔구나. 어디 보자. 역시. 왜 그래? 용감한 쿠키, 잘 들어. 잘 듣고 있어. 말해봐. 너희들이 있던 곳은 황금 도시라고 불리는 가상 세계였어. 역시 가상 세계. 아 맞아, 이런 거. 골드치즈 왕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기능이야. 바로 이 책에 다 쓰여 있어. 가상 세계 맞아. 우리가 보고 들은 허상 맞네. 다 가짜였단 그래. 말이야? 그곳은 골드치즈 쿠키가 원하는 것만 모아놓은 세계야. 시간도 세월도 흐르지 않고 정지된 세계. 원래 골드치즈 왕국에 있어야 할 것들이 통째로 그곳에 박제된 거야. 아주 크게는 황금칠을 한 피라미드부터 아주 작게는 이 황금 도시에 대한 책까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의 왕국은 텅 빈 반면에 너희가 있던 왕국은 무척이나 가상세계 풍요로웠던 거야.
토요일에 멈추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줄곧 같은 곳에 있었어. 홀, 투기장, 도서관. 그래. 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다른 차원이었기 다른 때문에 차원이라서. 만날 수 없었던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지? 골드치즈 쿠키에 소울잼. 소울잼 힘인가? 뭐? 소울잼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영웅 쿠키들이 그걸 이런 곳에 들어주기도 하고. 그 소울잼의 힘으로 가상 세계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데 대체 왜? 왜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가상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여기서부터는 골드치즈 왕국의 무덤이야. 무덤? 이 왕국에서는 생명이 다해가는 쿠키들을 관 안에 으흠. 정성스럽게 보관했지. 군인맛 쿠키? 어? 모르겠는데요? 방부제를 많이 뿌려서 쿠키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해. 딱 가죠? 뭐? 생명이 다해가는 쿠키들? 미라? 그럼 우리가 황금 도시에서 만난 쿠키들 전부 다... 맞아. 너희들이 만난 쿠키들은 귀신이야, 귀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쿠키였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관에 누워 미라가 된 거야. 얘들아, 문 앞에 서 있는 이 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어? 차카를 닮은 머리. 바스크 치즈맛 쿠키의 관이다. 세상에. 바스크 치즈맛 쿠키 언제나 골드치즈 왕국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구나. 외부의 존재가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서 있던 거야.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만난 쿠키들이 전부 미라였다니. 충격. 그러면 우리가 서구에서 만난 미라 쿠키는 뭐지? 공포영화 클리셰. 그것들은 사실 인간이 아니야. 그 아이는 가상 세계에서도 미라였어. 맞아. 코트시니. 아마도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해. 아. 치즈 볼스들의 광산에서 보았던 치즈 저장고 기억하지? 나 기억해. 커다란 치즈 기둥에 골드 치즈들이 콕콕 박혀 있었잖아. 난 그 구멍 하나하나가 쿠키들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아니, 영혼이라니. 치즈 볼스들은 골드 치즈 왕국의 영혼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그럼 딱정벌레가 갉아먹어서 비어버린 구멍 하나는? 그게 바로 미라 쿠키의 영혼이 아닐까 싶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벌레를 없애겠구만. 갑자기 늘어나서 가상 세계에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야. 나쁜 일들이네.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가 이상한 영과 일의 방에 간 것도 오류 때문일 수도 있겠다. 비록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 넓은 세계를 계획하고 설계한 골드 치즈 쿠키의 능력은 굉장해. 하나의 세계를 새로 창조한 것과 다름없잖아. 역시 쿠키야. 쿠키가 아니면 누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겠어? 그럼 현실의 골드 치즈 쿠키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린 골드 치즈 쿠키를 꼭 만나야 해. 맞아. 퓨어 바닐라 쿠키의 전원이 있잖아. 함께 세상을 구해달라고 설득해야 해. 아마도 골드 치즈 쿠키는 설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모래로 돌아갔던 그날, 그때의 슬픔과 상실을 영원히 기억하라.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지? 반인데? 슬픔과 상실을 기억하라고 했어. 이걸 봐. 엄청 거대한 황금관이 빛을 받아 홀로 서 있어. 여기에 골드 치즈 쿠키가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건가? 설마 골드 치즈 쿠키도 이미 생명이 다했어? 그렇지 않을 거야, 용감한 쿠키. 골드 치즈 쿠키가 아니라면 그 넓고 큰 가상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쿠키는 현 세상에 없어. 아마도 골드 치즈 쿠키는 살아있긴 할 거야. 그래, 살아있어야지. 정신이 가상 세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 오. 그럼 이 안에 타워로 보스가 팀으로 합류하는 사건. 쿠키가 누워 있다는 건가? 찰스 엑스. 골드 치즈 쿠키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이곳은 골드 치즈 쿠키의 무덤. 모든 것을 잃은 뒤 애도해질 수많은 왕국민들과 넘칠 듯한 황금과 보물에 둘러싸인 채로 거룩한 생명을 마감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무덤이겠지만, 혼자서 이곳에 걸어 들어와 몸을 눕힐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뭘? 골드치즈 쿠키,
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줘. 알려줘.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줘. 부활시켰다. 관이 흔들린다. 뭔가 부활. 과거의 이야기가 어? 흘러들어와. 이게 과거 이야기? 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둠 마녀 쿠키와의 전쟁을 끝내고 왔더니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 내 신전, 내 황금, 내 보물, 그리고 내 왕국민들까지도 모조리 다 전부 내 것이었는데,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내 것이었는데, 물을 길어 나르던 쿠키, 시중을 들어준 다 쿠키, 죽었어. 새 신전을 쌓아 올리던 쿠키들, 활기차게 신전 앞을 뛰어놀던 쿠키들, 내게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던 모짜렐라 맛 쿠키. 운다. 가끔은 의견이 부딪혔지만 왕국을 누구보다 신경 썼던 스모크 치즈 맛 쿠키, 그리고 왕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바람에 가장 산산이 조각나버린 바스크 치즈 맛 쿠키까지, 이들이 내 보물이었는데. 슬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값진 보물이었는데. 보물 사라짐. 단 하나도, 단 한 톨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어. 무서워. 한 번이라도 이 손 안에 들어온 건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내 욕심이야. 내가 다시 만들 거야. 전쟁 따위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시간도 세월도 흐르지 않는 풍요로운 왕국을 다시 만들 거야. 절대로 바래지 않는 영원한 황금색으로 빛나는 도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 거라고. 그랬구나. 골드 치즈 쿠키는 풍요로운 옛 왕국이 그리워서 가상 세계를 만든 거구나. 조금 슬프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가상 세계의 쿠키들은 모두 골드 치즈 쿠키가 소중하게 여겼던 쿠키들이었고, 아무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 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이 거대한 황금관 속에서 골드 치즈 쿠키는 지금도 황금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은 정말로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구나. 보스다. 황금 도시에서의 생활은 어땠느냐? 짐의 위대함을 좀 실감하였느냐? 이 목소리는 지금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놔두고 있었더니만 여기까지 오다니 만나보지 않을 수 없겠구나. 나왔다. 눈부셔. 등장신. 오. 그래, 너희들이 현실에서 온 쿠키들이란 말이지. 숱한 소란을 일으키다니 주목받는 걸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난 나보다 주목받는 게 생기는 건 싫은데 말이다. 욕심쟁이. 어디 한번 짐을 이겨보거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목받을 수 있게 되겠지. 자, 1분 컷 하겠습니다. 가능할까? 미러전. 골드치즈 미러전. 리더의 신의 권능. 살기치여 내 팔이 되어주려. 세긴 세구나. 근데 가능할 듯? 아, 근데 1분 컷은 안 되겠다. 얘 은근히 좀 세네요. 단단하네. 1분 컷 실패. 죽을 것 같아. 오. 글리치가 되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안 돼, 배터리 죽는다. 죽었다. 별 세게 못했어요.
잉그리드인데? 게임 깨는데 별 한 개가 모자라. 와 이거 아 이제 끝? 막타는 누가? 어 끝. 아 이제 아깝다. 해트치가 죽었어. 다음 장난감은 언제 올까? 골치 막타 성공. 오 여기 계셨군요.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 클리어.